구미 중 도중 중 보자. 먼저 8과 문제 풀이 안 했던 것들 먼저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휘 파트의 124쪽 팝퀴즈.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하이라이트, 아이스, 프로즌, 윈터, 스노우스톰이니까 하이라이트겠죠. 아이고, L. 하이라이트, 아이스, 프로즌, 윈터, 스노우스톰은 전부 다 뭐 어떤 윈터와 관련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I am mor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난 내일 노래 경연대회에 take part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take part in이죠. take part in.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또는 뭐 join. 또는 join in.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I'll join the singing contest. 아, 여기는 어디에 참가하다니까 이 경우에는 엔터도 가능하겠네요. I'll enter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a lot of festivals가 뭐 한다 during spring. 뭐 봄 동안 어떤 것 동안이네요. 것 동안 것 동안이란 뜻이니까 during 썼고요. 봄 동안 그래서 take place 한다. A lot of festivals는 안만 길어봤자 day고 전달한 내용이 fact니까 현재 시제고 그래서 현재 시제 take place 뭐 happen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are held 개최된다. be held도 아이고 be held. A lot of festivals are held take place happen during spring. 명령풀이 The parent of your father or mother. 부모님이네요. 누구의? 여러분들의 father나 mother의 parent는 grandparent죠. grandparent. 그 다음에 turned into ice. 얼음으로 바뀌었다. because the weather is very cold. 날씨가 매우 추워서 frozen이죠. frozen. 오케이. 계속해서 풀이 안 한 거 팝퀴즈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준비됐죠? 다음 대화에 밑주신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Are your brother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너의 brother는 컴퓨터 게임 하는데 관심이냐? 관심 묻기죠. 관심. No, he isn't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데 관심 없고 He is interested in reading comic books.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써야 된다는 거 물어봤네요. 만화책이 있는데 관심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Do you brush your teeth? 너 양치질 하니? 했습니다. 그럼 I brush 한다 my teeth를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이 말이죠. How often이겠죠. How often 또는 뭐 How many 여기 칸수에 관계없이 답을 쓰라 그러면 How many times a day 해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여기에 on은 every나 또는 per의 뜻이라 했죠. 매일마다 라는 뜻으로 one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양치질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퀴즈 풀이 안 한 것. 오케이. 그래서 grammar 문법에서 지각동사에 대한 문제. 오케이. 그래서 I heard 내가 들었다 my dog. my dog은 my dog인데 뭐하고 있는 my dog? barking loudly 큰 소리를 짓고 있는 내 개의 소리를 들었다. 뭐 이외에도 이 5형식 문장이죠. 5형식의 지각동사 뭔가 들었단 얘기고요. 목적어 나의 개를 들었죠. 목적어 A 목적어 나와 있고요. 목적어가 my dog이 bark를 합니까? bark를 당하 짓습니까? 짓죠. 능동적 관계죠. 능동인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풀어서 얘기하면 얘가 이걸 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My dog is barking 나의 개가 짖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PP형 barked 같은 건 못 오고요 barking 또는 bark 같은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티나 saw 티나가 봤습니다 her mom 엄마가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걸 봤단 얘기네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신 티나 saw her mom drinking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드시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뭐 이외에도 드링크도 가능하고요. Her mommy, 엄마가 드링크를 하는 능동의 관계죠. 목적어인 her mom과 그 다음에 드링크 동사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 엄마가 뭐 her mom is drinking a cup of coffee. 엄마가 계속 뭐 커피 드시고 있었다. Her mom was drinking a cup of coffee 라는 표현이 능동의 관계로 가능하니까 PP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동사 원형인 drink라든지 drinking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 To drink 당연히 안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퀴즈 다음 관로 빈칸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했는데요. 뭐 뻔해요. 관로 안에 있는 말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동사라는 점이죠. 전부 동사. 그럼 반드시 여기에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어를 A라고 표시할게요. 목적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이걸 한다라는 얘기인지 당한이란 뜻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부터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네요. 물을 아껴 쓰라고 물을 절약하라고 말했다니까 She told them to save water 했죠. 그들이 그래서 뭐 이거 5형식이네요. So they saved 그들이 절약했다 물을 절약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they하고 to save가 능동의 관계니까 so they saved water 그래서 그들이 물을 아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5형식 문장이고요 아까 전에 지각동사는 5-3의 세 번째 C의 유형이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의 want A to do에 해당되는 거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라는 구조에 해당되는 뭐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등이 있죠 오케이 okay, 그래서 he advised me 그가 나에게 충고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고 fast food 먹지 말라고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라 했죠 he advised me not to eat fast food 먹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내가 뭐 여기에 있는 me가 he의 충고를 들었다면 so I didn't eat fast food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전히 5형식 문장이죠 그 다음에 3번 Amy asked him to turn up the volume 이겠죠 Amy가 나에게 아 그에게 요청했다 이번에 ask은 물어보다가 아니고 5형식으로 사용됐을 때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나오면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요구하다 라는 뜻으로 물어보다가 아니죠 Amy가 그에게 to turn up the volume 볼륨 좀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숙제 눈보라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눈보라는 스노우스톰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은 디지즈고요. 개주는 릴레이고요. 레이스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레이스는 그냥 달리기 시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 그 다음에 뭐뭐를 기념하여 뭐뭐를 기억하기 위하여 in memory of죠 in memory of 뭐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같은 표현은 to remember in order to remember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to remember 누구누구 in memory of 누구누구 그 다음에 take place는 happen이죠 발생하다 어떤 행사 같은 것이 뭐 행사 같은 것이 진행되다 뭐 이런 뜻 발생하다 일어나다 뭐 웨이크업 아니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퍼지는 거죠 퍼지다 3단 면시는 스프레드로 세 녀석의 형태가 모두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메디슨 셀 수 없는 명사로서 약이란 뜻이죠 메디슨 약 Right away는 같은 말이 at once였죠. at once 즉시 바로 지체 없이 immediately without
hesitation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었죠. hesitation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팝퀴즈고요. 뭐 지금 이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뭐 바로 풀어보세요. 오, 지금 일시정지하고 바로 풀어봅니다. 지금 일시정지 다 풀었습니까? 기념하다. 기념하다는 뭐예요? 기념하다는 축하하고 기념하는 건 뭐 셀러브레이트가 있는데 그 셀러브레이트가 나오나? 기념하다, 축하하다,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트 나오네요. 여기 수동태로 나오죠. 그래서 기념하다, 축하하다, 셀러브레이트. 그 다음에 선두에 있는 개는 리드독 하면 되겠는데요. 리드독이 여기 리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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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네요. 리드독이죠. 리드독. 그 다음에 갑자기는 suddenly 하면 되겠고요. 부사니까 sudden이라는 형용사, 갑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갑작스럽게. 마침내 뭐 많은데 finally가 아마 나올 거예요. 본문에는 finally 이외에도 뭐 at last, in the end.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frozen, 얼어붙은, on이라고 하면 되겠죠. freeze, froze, frozen.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crack, crack은 깨뜨리다가 깨지다다 깨지다도 깨지다. 그럼 ice가 crack을 해요, crack을 당해요. ice가 crack을 하죠. 능동의 관계. ice is cracking. 얼음이 깨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깨지다고요. 뭐 깨뜨리다 비교해서 깨뜨리다는 break죠. 그러면 ice가 break를 합니까? break를 당합니까? ice is PP형 해야 되는 거죠.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얼음이 깨진다는 표현인데, crack은 깨지다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ing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reak가 깨뜨리다니까 ice가 깨뜨리는 게 아니고 깨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ice하고 break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죠. 이렇게는 당하는 관계, 수동. 그 다음에 crack하고는 능동의 관계. 그 다음에 continue는 계속하다고요. continue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둬야 되겠죠.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Okay. 비슷한 표현으로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그러니까 continue는 continue to do 해도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되는 거고요. continue doing을 해도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되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keep doing이죠. kee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heartwarming 하면은 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뜻이고요. 따뜻하게 하는 ing니까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거겠죠. 뭐 가슴이 따뜻해진 비교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진 하고 싶으면 heartwarmed라고 해야 되겠죠. ed pp형 가슴이 따뜻해진 감동받은 이란 뜻이죠. 뜻해진. 그래서 뭐 heartwarming 같은 말은 moving이나 또는 touching 같은 게 있죠. touching, moving 가슴 뭐 감동시키는이고요. 그 다음에 heartwarmed 같은 말은 ed형으로서 moved 또는 touched 같은 것이 감동받은이라 뜻으로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